아니 혼자 있으니까 내가 우울해가지고 막 방송 꺼놓고 텔레비 보는 것도 아니고 맨날 누워가지고 혼자 있고라니까는 좀 외롭고 이래서 강아지 키우면은 조금 좀 덜 외롭고 또 엄마도 혼자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하니까 엄마도 우울증 오고라니까는 집에 또 본 집에 또 강아지 또 한 며칠 또 맡기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생각했지 했는데 강아지 한 마리 키우려고 막. 강아지 내가 병원 갈 때 곤란해서 병원 갈 때 나한테 맡기면 되지 그럴까 불행하면 내 키울 수 있다 어? 불행하면 내가 키울 수 있어 아 뭐 혼자서 맨날 외롭다 하고 막 우울증 온다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키워야지 정으로 키워야지 그럴까 가족이라 생각. 말티즈. 말고 비숑. 말티즈. 엄마 얼굴이 말. 어? 엄마 얼굴이 말티즈고 비숑. 비숑은 뭐 생긴 건데. 비숑 말티즈하고 똑같이 생긴 거 있어. 좀 노른 거. 아니 하얗다. 하얀 색깔. 이쁜 걸로. 어? 하얗고 이쁜 걸로. 하얗고 이쁜 걸로. 새끼라도 이쁜 걸로 못생긴 거 말고 눈썹 동그랗고 이쁜 걸로 아니 똥하고 다 치울 수 있나? 그런 거야 내가 치우지 아니, 혹시, 치우는 데지 나도 혹시 버릴까? 어? 또 또 지그시 또 대문 열어놓을까 봐 버리고 그러지는 안 하지 아니 지그시 그냥 뭐 어? 못 본 척하고 대문 열어놓고 할까봐 그럴까봐 그렇게까지 하면 아이고 안 할란다 아이고 그거는 내 몸 아픈데 뭐, 다 따라다니면서 치우는 것도 할지라지 그래도 엄마 앞에서 애교 부리고 얼마나 됐노 그렇게 하지만 일단 있어봐라. 좀 알아보고. 어? 아, 근데. 뭐, 왜? 아니, 털 빠지고, 아이고, 안 아, 그래도 막. 뭐, 털 그렇게 많이 안 빠져. 아니면 푸들이 털이 안 빠지거든. 푸들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아니, 강아지하고 강아지 인물을 본거 하지 말고, 강아지하고 정을 내면서 살으라고. 아이고, 강아지도 인물이 좀 있어야, 끌리는 데가 있어야 정도 가지. 못생긴 데다가 그따 씨발 말도까지 부리면 누가 키우고 싶겠노? 아니, 그러면, 퍼그는 어떻노? 푸드는 밤 색깔이잖아. 그래, 퍼그. 푸드는 밤 색깔 밖에 없대. 그래, 아니, 그래, 밤 색깔하고 검은 색깔 두 개 있는데, 퍼그는? 아, 나 검은색깔도 싫고 나는 그 푸들은 싫다. 아니 퍼그는 퍼그. 푸들은 옛날에 그래 옛날에 푸들은 아주 너무 까불어지지가고 내가 그 질린 짓하다. 퍼그는? 어? 퍼그. 퍼그가 뭔데? 내 그치 생긴 강아지. 안 한다. 나는 그 질색이다. 막 때리 죽이고 싶다. 아니 퍼그 귀엽잖아. 아, 뭐가 귀엽노? 그 코 뭉툭한 게 있지. 어, 주름. 나는 그거는 정도 안 가고, 그거, 때리 죽이고 싶다, 막 상상만 해도 막.
동물농장. 모시, 나는 예쁘지 않고 이런 거 키우고 싶지. 그 못생긴 거 싫어. 아니 저 뭐야, 아니 퍼그가 보기보다 기억 하나씩 귀엽거든. 뚱뚱해가지고 주름 이빨. 안 뚱뚱한 거 네 하나면 됐다. 뭐 내까지 뚱뚱한 거 키울까? 야 뚱뚱한 거는 네 하고 내면 됐거든. 그것도 제 새끼까지 뚱뚱한 거 키우나? 한 마리 퍼그 뚱뚱한 걸로 한 마리 갖고 갈게. 언제 나는 그 오면 막 상상만 해도 막 내리 잡아 동네에 막 집에 잡아먹기 전에 조심 갖고 오지 마라. 아 한 마리 그 퍼그 갖고 갈게. 귀엽다. 괜찮 팔라쁜다 그 갖고 못생긴 거. 못생긴 거 갖고 오면 괜찮 팔랐대. 아니 퍼그 귀엽다니까. 아 나 퍼그 싫어. 아 새끼 때는 날씬하다. 그 엄마가 사료만 잘 조절해서 잘 먹이면 돼. 아 왜 그런 걸 내가 키워야 되나? 키워야고 한다며. 나는 싫다. 한 마리 키워. 나는 이쁘장 하는 게 좋지. 나는 그런 게 싫거든. 아니 무슨 이쁘장한 거. 아 이쁘장한 거는 별로야. 그냥 그 못생긴 게 매력 있다. 아이고 매력 같은 소리 하지만 나는 싫어. 이쁘장한. 그래서 애완용은 이뻐야지. 아 전화 왜 끊기지? 왜? 여보세요? 전화 끊기네. 여보세요? 그 퍼그 사갖고 갈게. 짖는 것도 싫거든. 싫어하는 게 난 싫다고. 아니 너 어떤 강아지든 다 짖는다. 사고 갈게. 아 싫어. 나는 그 하나 싫어. 아니 어떤 강아지 싫어. 아니 어떤 강아지든 다 짖는다. 뭐 안 짖는 강아지. 아니 짖어도 그거를 더럽게 짖더라.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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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항상 물고기나 뭐야 어? 물고기 이런 거 키워야 되겠네. 알았다. 나는 물고기 좋다. 그래 알았다. 물고기 이런 거 키워야 되겠네. 그러니까 안 짖고 똥 안 싸고 뭐. 아! 우와! 이게 다 큰 겁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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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우, 아우, 정신이 없다. 아우, 야, 저 강아지가 저, 아니, 프렌치 불독이 크면 저렇게 큽니까, 형님들? 예? 와, 샤페이 보세요. 샤페이 한번 보세요. 와, 억수로 크네.
샤페이 제법 비싸겠는데? 샤페이 키우면 질린다. 아니 뭐 계속 90티 90이래. 아 야, 아니 우리 집 갈래? 어? 야. 저 바람이. 힘들어. 아우 힘들다.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잡아 책임이 저거는 저렇게 눈치없는 짓을 해요. 어? 저러니까 블랙을 쳐먹는 거야. 안 삼이지라고. 강아지를 뭐 바로바로 뭐 보는 즉시 바로 사라. 90이 이쁘다고? 90이 이쁘다고? 나는 강아지 산다고 예전부터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어? 못 샀던 거지. 90짜리가 아른거린다고? 인간은 안녕하세요. 사지 마시지. 외로워서 한 마리 키우려고 맨날 집에 방송만 하고 있고 하니까 강아지 한 마리 키울까 싶어서. 90짜리 아까 그거 강아지 계속 눈에 아른거리네. 계속 아른거려.
부르세요. 야가. 근데 뭐 금방 잠 안 깬다 하시더만.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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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일로 와. 예. 자고 있었어? 코가 왜 이렇게 생겼노? 응? 코는 이제 가만 가서 시큼해집니다. 코가 시큼해진다고요? 예. 일단 표현은 여러 설명해 드릴까요? 예. 저는 귀 좀 닦고. 아, 이제 귀 좀 닦고 이렇게 좀 유심히 드릴게요. 네. 네. 집에 명품이 있으세요? 없어요. 가자, 가자, 가자. 이분이 오늘 저녁부터 예. 이따 앉으세요. 우리 어른 숟가락으로 보는 종이컵을 있지. 예. 종이컵을 하시면 한 3분의 2컵, 지금 3분의 2컵. 예. 밥 주갖고 넉넉하게 주세요. 밥 예. 먹고 남길 정도로 해갖고요. 예. 3분의 2컵에서 물은 1:1로 하세요. 1:1. 다 주라고요, 그.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지금 건사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종이컵 한 3분의 2컵에 물 1:1로 하면 한 20분 정도에 좀 다 뿌려져요. 그러니까 살에서 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는 3분의 2. 2를 사료를 주고. 사료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예, 부어 한 20분. 3분의 1. 물은? 물은 똑같이. 아, 1:1로. 아, 그래, 물도 3분의 2 부으면 되네. 예, 예. 그래가지고 한 20분 있다가야. 2, 30분 있으면 다 불려져요. 그러니까 살에서 밥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애기 때는 무조건 밥 잘 먹고 똥 좋고. 요거는 애기 때 장연동주에 그 모발 코트, 모발 영양제예요. 요거는 안에서 푼이 들었습니다. 밥 줄 때마다 4분의 한 반스푼씩 뿌려주셔도 되겠다. 4분의 1스푼씩 뿌려주세요. 그래야 밥 뒤적뒤적해서 밥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 주시면 됩니다. 물병하고 밥그릇하고는 세트거든요. 다른 물은 지금 알아서 자꾸 빨아먹어요. 모욕은 집에 가셔가지고 일주일 적응 후에 모욕을 시키세요. 네? 일주일 적응 후에. 아, 일주일 네, 뒤에? 집에 가셔가지고 강아지 너무 풀어 놓지 마세요. 네. 이 울타리가 있거든요. 네. 울타리 안에서 되도록이면 안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똥을 좀 더 가려지고요.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 있어요. 너무 데리고 놀으면 강아지가 손이 타버려갖고, 강아지 잘못하면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쟤는 새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가, 근데 새 울타리는 좀 크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힘이 없어요. 예. 새 울타리 해가지고 아래다가 집 깔아놓고 화장실 깔고 지만의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똥오줌을 가릴 수 있도록 우리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갖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적응이 됐거든요. 예. 일주일 적응 후에 우리 찬물을 씻기면 안 돼요. 미지근하게 해가지고요. 예. 샴푸, 강아지 예전에 키워보셨죠? 예. 예, 샴푸하시고 항상 린스 써주세요. 보습 역할 합니다. 그 다음 드라이기를 바짝 말려주시고 귀 같은 데 바짝 안 말려주셔야 됩니다. 예. 말려주시고 나서 항상 귀, 강아지는 귀가 깨끗해야 제일 건강합니다. 그게 냄새가 안 납니다. 항상 목욕 후에는 귀 세정제를 귀 안에 한 방울 넣어서 사람은 고막이죠. 강아지는 고막이 없어요. 면봉으로 요만큼 해서 닦아주세요. 닦아주시면 됩니다. 귀를 귀 세정제를 넣었어요. 자, 요거는 아이크린이에요. 강아지도 자고 올라오면 눈곱이 끼고 눈물을 흘리고 샴푸물 들어가면 눈이 축이 되거든요. 요거는 한 이틀에 한 번씩 한 방울씩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항상 눈이 맑고 눈곱이 안 끼는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는 8개월 정도 되면 성장이 다 됐어요. 강아지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 올라옵니다.
이빨 달하고 나서는 커서는 모욕할 때만 이빨 닦아주시고요. 네. 지금은 애기 때는 애기 뿌립니다. 밥 먹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뿌려주세요. 치카치카입니다. 입냄새가 안 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를 해주셔야 냄새가 안 납니다. 네. 그 다음 똥오줌가리는 이렇습니다. 이 판 자체가 화장실이에요. 패드가 50매거든요. 네. 패드를 한 장 여기 들어서 고정을 딱 시킵니다. 자, 강아지가 저기 자는 집에, 자는 집 앞에다가 화장실을 딱 둡니다. 처음에 울타리 안에서. 처음에는 집에 가면 강아지 오줌을 근데 찔끔찔끔 삽니다. 지금 영입을 시작하기 위해서. 휴지를 닦고 나서 이 탈취제 뿌리가 지냄새 없애주세요. 네. 그래, 거기 가서 오줌을 안 삽니다. 지금 애기니까 바로 똥오줌이 안 가려져요. 패드 갈 때마다 패드 위에다가, 이게 유도제예요. 유도제를 패드 위에 갈 때마다 두 방울씩 뿌려놓습니다. 아, 그거를 패드 위에다 뿌려놓으면? 네, 뿌려놓으면 강아지 냄새 막 올라가서 똥오줌을 쌉니다. 여기 쌌을 때는 칭찬 한층 해주세요. 강아지도 칭찬하는 거, 혼내키는 거 다 알아요. 칭찬하면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애기 때는 사료 외에 먹을 수 있는 거는 영양제 뿐이에요. 영양제를 한 1cm 정도, 한 2cm 정도 주세요. 저 크니까 한 2cm 정도 입에 탁 넣어줍니다. 아, 난 똥오줌을 잘 가려 먹을 걸 준다는 인식도를 가르쳐요. 그게 훈련입니다. 요것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만 주시고요. 그 대신 사료, 영양제 외에는 일주일 주시고 하시고 집에 가서 주의할 거는 5초 접촉까지 끝나고 외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데리고 다니시지 마시고 이게 이빨? 비세정제 이게 아, 이빨 귀. 네. 뒤에 적혀있어요. 네. 주의사항은 5초 접촉까지 끝나고 외출 가능합니다. 지금 데리고 다니시면 안 돼요. 네. 밥만 주고 아침 저녁으로 밥만 주시고 집에 가만히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 애기한테 온도 변화 주시면 안 됩니다. 온도 변화 주면 강아지 감기 들어버려요. 에어컨 해도 더워서 에어컨 빵빵하게 들죠. 강아지한테는 감기 들어요. 그거 조금 에어컨과 최대한 먼 쪽을 할 때 너무 춥게 하면 안 됩니다. 단모종이기 때문에 너무 춥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선풍기 틀어주면 됩니까? 선풍기 틀어주지 마세요. 에어컨 틀어도 에어컨을 너무 온도를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낮으면은 우리 삼촌은 좀 우리 삼촌 같은 분들은 더워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시원하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감기 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조금 온도가 조금 있게끔 그래 주시고요. 그 다음 사람 먹는 음식 강아지 간식 일절 안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간식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게는 한 두 달 정도 더 커서 조금씩 가능합니다. 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계약서 설명하면서 다시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무슨 강아지 키웠었어요? 말티즈. 말티즈. 아무 색깔은 나 있어. 제 색깔은 아무데나 잘 어울리고. 손님 취향대로. 강아지 치고. 이게 나왔나? 저 노란 게 나왔나? 저 노란 게 나왔습니까? 아까 저 빨간색, 저 분홍색이 나왔습니까? 아, 노란색 주세요. 노란색? 예. 이제 울타리 큰 거 해야 된다. 상표 아프네. 이빨 다 공구고 자다가 놀래가지고. 글쎄. 안 그러면은요, 이 사료가, 저희 그 방법, 이 사료 하기 전에 며칠 못 먹거든요. 네. 네, 사료를 하나 더 사가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하면 며칠 못 먹어요. 너무 커. 그럼 막 그 박스 하나 갖고 와서 같이 병원에 가서 건강을 좀 하게. 오래 살죠? 강아지 사람 먹는 거 대가리지 마시고 사료만 먹고 이러면 15년 살아. 15년 살아. 건강 관리는 제가 병원 가서 문제를 내드릴게요. 가자, 아가. 아이고, 아이고. 제가 안고 갈게요. 안고 뭐, 가실랍니까? 박스에도 여기 있으면 주세요. 자, 장난감, 요, 나중에 차에 탈 때 요거 들어가 있어. 네. 장난감 집 끊어놔. 장난감 요 집 끊어놨대. 계약서 요 안에 넣어놓을게. 장난감. 넣어놨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근데 지금으로 오빠 따라가자. 응? 뭉치, 사고 뭉치, 돈 뭉치.
자, 병원에 갔다. 물은 차가운 물 넣어줘야 됩니다. 정수물 주세요. 너무 차가운 거 드지 말고 설사. 아, 수돗물 좀 안 돼요. 수돗물도 괜찮아요. 됩니다. 아주 차 타고 갈 때는 차에 이거 실어놓을 테니까 넣어놓고 가요. 어디 갑니까? 아니요, 병원에 건강검진 하시고 가세요. 건강검진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차에 타고 갈 때는 박스 안에 넣어놓으세요. 가자. 차 문 열어 저기 짐 실어 놓고. 네, 뒤에 저 뒤에 좀. 이쪽이에요. 예, 예. 요 나중에 강아지나 요 앞에 실어 놓을게. 병원에 갔다 오자. 병. 가자. 추천자 좀 놀러라 얘들아. 추천 줄차. 아, 집에 갔더니 계속 생각이 나갖고. 어.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가족입니다, 가족. 예. 좋겠다, 주인 잘 만나서. 코, 이거 코 꼬매져요? 예, 가족. 나중에 헤딩 보고 하면은 가슴 많이 전체적으로. 예. 애기 때는 뭐 코, 발바닥 전부 핑크색이에요. 태어날 때는 다 핑크색. 주소를 적어야 됩니까? 예,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세요. 2.86. 받으시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무슨 돈이세요? 자동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암수가요? 어디 여자, 여자. 암컷이에요, 암컷. 시쳤나? 야, 냄새 보이 신냄새. 응? 아우, 시네야. 이 경제는 날아다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꼬바라. 160 올라왔다. 올라봐. 이렇게 누워, 이렇게. 여자예요, 여자. 자, 이름 정해주세요, 형님들. 이름. 잠이 와서 죽을 난다. 잠이 와가지고. 여자입니다, 여자. 자, 오늘 집에 가서 강아지 이름 형님들 지어주세요. 추천지하 좀 누릅시다, 형님들. 아까 강아지 보러 왔다가 그냥 다 갔어, 집에. 집에 갔는데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 문을 열었는데, 아이고, 우리 모카 누나 300개 고맙습니다. 모카라 지울까? 모카라고 지울까? 아니, 그, 얼굴만 보고 왔는데, 아까 그 문을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내한테 막 달려오더라고. 그래갖고, 문을 열자마자 내한테 막 달려와. 그래서 누워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
자, 우리 모카 누나 300개 고맙습니다. 모카 누나 300개 고맙습니다. 인사해봐. 어? 가시나 참 못생겼네. 사고다, 사고. 아유 씨발 160하고 깜짝 놀랐네. 응? 160하고 깜짝 놀랐어. 거 있으면 방구 나온다. 응? 거 코드 있으면 방구 나와. 한방 쳐먹고 또 기절하지 마. 코드지 마. 주라고. 보자, 보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그거 들어가면 안 돼. 고기 냄새가 나. 고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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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대.
맡아보자. 뭐 없나? 응? 뭐 없나 해봐. 뭐 없나? 룰루랄라 룰루랄라 우쭈루 우쭈 룰루랄라 룰루랄라 우쭈쭈쭈쭈. 아 근데 보는 데만 해도 더워 보인다. 응? 아니 니 보는 데만 해도 더워 보여. 응? 어? 사고다 사고인데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응? 어떻게 살 거야. 큰일 났다. 누가 개냐고. 내가 이 미친놈이네 저 도라이 같은 놈이. 내가 개로 보이나? 미친놈이네. 나비 누나 안녕하세요. 나한테 관심 있나? 꼬리 눈 높아가지고 그지? 응? 그지? 그지? 배가 아주 막 꽁냐 배가 터질란다. 밥을 얼마나 먹은 거야? 응? 하하 기분 좋은 거 뭐지? 아니 느끼기 뭘 느낍니까? 아 참나. 안녕하세요. 이름을 뭐라 지어야 되지? 응? 이름 오늘 지어줄게. 오늘 이름 지어줄게. 무슨 동물 학대예요? 예? 오늘 자고 있어. 자고 있었네. 하지 마라.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어? 죽을 때까지. 이 친구가 죽을지.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친구는 죽을 때까지 내가 보살펴 줄게. 알았지?
있고. 관절도 튼튼하긴 한데 얘들은 다리가 그렇게 휘어가지고 살찌면 관절염 잘 생기니까. 예. 체중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살 많이 찌면 관절 너무 말매기면 안 되네요. 예, 관절염도 생기고 얼굴에 이제 살찌면 호흡도 힘들어지고 막 많이 게을러지고 그래요. 불도 거의 안 뛰거든요. 달리기 거의 안 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고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강아지 이름은 당뇨다이. 강아지 이름은 당뇨. 이쁜 편이에요? 네. 이쁜 거는 솔직히 주관적이라서 제가 함부로 얘기도 못 드리는데. 건강하죠? 네,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삼룡아. 이분에 있나? 그러게, 막 폭파 좀 착착 하라니까, 이 새끼가.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몸 생각 안 하고 줄담배 필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가자. 가자. 자. 차에서 응가하면 안 돼. 차에서 응가하면 안 돼.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무서워.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가자, 집에 가자.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버스 잠시 들어갈까? 아, 에어컨도 함부로 못 틀겠네, 보니까. 아, 보자. 보자. 가만있어. 가만있어라. 좋은 말로 할 때. 에어컨 줄여줄게. 귀엽죠? 하는 척 봐봐. 하여튼 뭐 힘들어도 어떻게든 뭐 잘 한번 키워볼게요. 우리 형님들 포순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포순아. 포순아. 이거 피고 자, 이거 피고 자. 어? 다음은 다 못 가지, 또 디스코.
민감해. 왜 이렇게 민감하니? 뭐 움직이지 못하겠네. 제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아 저런 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잡까? 옆에서 그냥 잡을까? 오늘 잠방 할까 얘들아? 아 진짜 자 죄송합니다 깨우겠습니다. 저 가서 맨 밑에 내려가서 주무십시오. 밑에 가서 집이 있으니까 예 밑에 가서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밑에 가서 예 여기 집이니까 예, 예.